이러면 나머지는 내가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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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인생입니다. 뭔 또라이 같은 멘트야 이게. 빡 참나. 멘트가 뭔 또라이 같은 멘트야 이게. 어? 갑자기 땅땅. 아, 미친놈인데?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으셔? 이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님이 일사후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모님이 사일구가 없었더라면, 예, 이모님이 12.6 정면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못 먹었죠. 근데 한 잔 더 하실까요? 저 자녀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예, 감독님 잔 있어요? 네네. 예, 짠 한번 감독님. 짠. 짠. 짠, 짠, 짠하게 하지. 짠. 김치 볶은 거예요. 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300분 돌파합니다. 366분. 아 좋다. 감독님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자한테 한번 썼던 멘트거든요. 뭐 여자한테 세트, 여자한테 썼던 멘트야. 뭐 감독님 여자예요. 16. 제가 예전에 여자한테 한번 썼던 멘트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멘트 괜찮으면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한번 아니 이름이 뭐 순이다. 순이야, 순이야, 넌 소주잔이고 뭐 한 잔 받아봐. 넌 소주잔이고 난 소주야. 너만 따를게. 이거 한번 썼었거든요. 한번. 너만 따를게. 그래서 헤어졌어요. 한심하죠? 저도 제가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아, 예전에 많이 썼던 게 막 길 가다가 이제 털잖아요. 그러면 길가 이렇게 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놀라가지고 오! 막 놀라거든요. 아 놀라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김길태 강호수는 아니거든요. 저 발에 전자발찌 없고 민증이 빨간 줄이 없으니까요. 이거 치면 발에 전자발찌 없고 민증이 빨간 줄이 없습니다. 이거 마셨어요. 아 그러네요. 그냥 수백 모은 가서 까대기. 부산 말로 까대기가 헌팅이거든요. 헌팅. 아 까대기. 네. 까대기나 치자. 헌팅이나 하자. 오, 혹시 최곤 선배님이 저 만약 게스트가 좋으시면 지금 게스트가 좋죠.
아, 저도 아 근데 최고 선배님만큼 게스트는 못 써요. 아, 저도 뭐 아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한데 아, 최고 선배님 게스트는 너무 화려해가지고. 다음에 저도 한번 게스트로 한번. 아까 제가 최고 선배님 둘이서 털었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좀 재밌었잖아요. 네, 섭외는 최고 섭외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하실 때, 아니,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연락이 있었는데. 아, 방송 나오고 싶다고요? 한잔 시작 오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만 따를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하찬 정말로 뭔가 볼품없는 저의 이런 먹는 모습까지 봐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저의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것 때문에 뭔가 시신 원전된 느낌으로 마치 식신 원전돼서 제가 지금 정준하가 된 느낌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하나 톡 집어서 아주 그냥 쌈장 아주 그냥 담아버려 아주 그냥 그냥 이거 왜 어디가 그냥 나한테 들어 그냥 내 쌈으로 들어와. 내가 널 완전 섭취해 줄 테니 아주 그냥 맛있게 섭취해 줄 테니 그냥 와 들어와 먹어줄게 널 설마 했다 와. 그냥 또래질 한번 해봤어요. 아, 죄송해요.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요즘 꽂히는 법. 제가 그걸 알면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여자는 막 잘 꼬신 건 아니지만 좀 자신감을 해, 자신감을. 그리고 자신감을 꼬시고 또 포인트는 저는 마인드가 여자 꼬시면 재수 안 되면 본전. 그러니까 꼭 애들 보면 여자 꼭 꼬셔야지. 아 씨 오늘 못 꼬시면 씨 어? 어떡하냐. 아 씨 오늘 무조건 꼬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꼬시면 재수 안 되면 그냥 본전. 근데 저는 항상 여자 놀 때 무조건 꼭 놀아야겠다 생각 안 해요. 오늘 운 좋은 노는 거 아니지 말고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잘 틀리거든. 진짜로 저는 그냥 털어. 아, 집도 없어. 안 되면 수마이고 뭐 되면 재수고 그게 더 잘 돼 진짜로. 그게 훨씬 잘 돼. 마음 놓고 먹는 게. 한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잘생겼다고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아,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잘생겼다 얘기하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저한테 잘생겼다 얘기하는 건 다 욕 같아. 되게 반어법 같아 그냥. 너 되게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이.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도 그냥 그래. 원래 제가 머리 이번에 저 파격술 했는데 저 원래 투글럭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약간 머리 약간 빨간 머리 하고 다니는데 옆에 분들이요 한참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을까요? 남자분 세 분인데 여자분들이 재밌을 텐데 좋습니다. 네, 지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아, 네. 특히나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또라이 집에서 그냥 아 그냥 저렇게 촬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 아니요. 잘생겼다 해주신 저는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한잔 하시고 가보니. 화이팅! 우리 형도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세 분. 하나, 둘, 셋! 화이팅! 좀 더 큰 목소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예. 아. 제가 지금 제 코스 썼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린 능력이 안 되네요. 아. 청국장 말고 김치 여기 그냥 된장찌개예요. 청국장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뭐 집에서 혹시 간단하게 술 두고 술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술이나 뭐 밥이나 뭐 뭐라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이 해요. 함께 해요. 두꺼비 하나. 와.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술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까 봐요. 김효진아. 와우. 지금 술 드시고 계신 모든 분들 저처럼 여자친구 생길 바라면서 좋잖아요. 여자친구 같이 있으면. 제가 지금 3월 초잖아요 맞죠? 제가 4월 12일이 되면 전 여친과 헤어진 지가 3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럼 3년 동안 여친이 없었단 말이에요. 슬프네요 갑자기. 예, 저는 좋아합니다. 4월 12일 전 여친과 이별. 방송 9시 끝나자. 예, 맞습니다. 와, 최군 선배님 5년 만에 이건 몰랐네 제가. 그건 제가 몰랐어요. 저요. 제가 눈이 좀 높다는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막 그 강남 여자들 쉽게 말해서 막 그런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와 되게 섹시하다 되게 이쁘다 이런 스타일 좀 별로 안 좋아. 아까 완전 박보영 같은 느낌. 맞아요. 저는 강남 막 스타일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좀 착하고 순수해 보이고 그냥 착해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정말로 길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너무 평범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평범한데 되게 착하고 좀 지혜롭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한지민 이쁘잖아요. 아 이쁘죠. 그죠? 그러니까 박보영 저는 솔직히 박보영 씨 이쁘긴 한데 되게 막 대한민국에서 이쁘다는 연예인 측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씨가 얘기했을 때 이쁘다기보다는 막 좀 참하다 착하다 이런 이미지가 더 크지. 아 박보영 이쁘긴 하죠. 이쁘긴 한데 우리가 박보영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막 이쁘다 이미지보다는 어 귀엽다 착하다 이런 이미지. 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제가 박보영을 어떻게 만나 지금. 말도 안 되지. 뭐? 그렇죠. 근데 뭐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고 뭔가 좀 일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 정말로 괜찮은 친구 있으면 만날 텐데 아직까지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저 일이 더 중요하니까. 박보미 혹시 박보미가 개콘에 나온 박보미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분 너무 참해 보이더라. 박보미 씨. 저기 잘 모르시는데 안현민 선배님이 정말 이쁘세요. 안현민 선배님. 안현민 선배님이 진짜 이쁘세요. 아우 너무 이쁘세요. 그리고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약간 좀 막 얀 이런 컨셉이어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쁘세요. 안현민 선배님. 안현민 선배님 제가 그때 제가 예전에 스타킹 했었는데 그때 한번 뵀었는데 완전 선배님이거든요. 안현민 선배님이거든요. 19기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 꼬박꼬박 하시고 예예 하면서 하시고 아 국주 선배님도 사람 좋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안 봤거든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갈갈이 소속이 갈갈이 출신이긴 한데 워낙 그 국주 선배님도 오래되셔가지고 근데 8호 오시거든요. 8호 근데 사람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다고 국주 선배님. 아우 박진호 원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박신호 오남 선배님 너무 좋죠. 안영민 선배님 진짜 사람 좋으신데 제가 친하진 않는데 딱 보면 그 필이 와요. 확실히 사람 되게 좋으세요. 딱 필이 와. 존댓말 꼬박꼬박 하시면서 예예 하시면서 제가 KBS 뭐 개그맨 몇 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개그맨 쉽게 말해서 공채 개그맨은 아닌데 제가 갈갈이 생활을 좀 해서 이제 뭐 많이 좀 뭐 되게 많이 아닌데 뭐 좀 아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뭐 그래서 개그맨 생활도 좀 알고 이렇게 뭐 이래저래 뭐 아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안현미 선배 진짜 이쁜데 이쁘고 사람 좋으세요 진짜로. 제가 감히 평가하기 너무 선배님이셔가지고 솔직히 막 감히 평가를 못해요. 제가 원체 선배님이셔서 제가 어떻게 안현미 선배님 평가합니까. 제가 워낙 선배님이시고 워낙 또 잘하시는 선배님인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제가 부끄럽죠 진짜로.